다리만 냅다 친다는 가정하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나가자! 싸우자! 다리 웅댕이 쑤셔버리자! 극한 셀레기가 되겠습니다. 극한 셀레기. 네, 가부기님 반갑습니다. 강조약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지. 미친듯이 달릴 거거든요. 셀레기는 적당하게 칼빵만 놔줘도 됩니다. 그럴까? 이건 뭐는 4g이요. 4g. 그렇사 아니구요. 에? 보급품이 있었어?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어. 전혀. 내가 안 잡아먹었어. 얘 왜 나한테 성을 부리는 걸까? 집어 던진 걸 보아하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극한?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벌써부터. 왜 벌써부터 잘못된 것 같지? 갔다가. 아, 황중석이 있고. 자, 다리를 찔러야 되는데. 어디 갔어? 아, 요 녀석. 대빨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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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야 한다. 또 막아야 한다. 보통인데? 못 찌르겠어. 왔다가. 제발 닿아라. 너에게 닿기를. 아! 파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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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죽. 냠! 아, 좋아. 그 가랭이 사이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됐다. 지존 힘들어.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야? 어? 황룡석 받은 건가 지금? 샘플 황룡석 심격. 이걸 왜 지금 주는 거야? 고맙게. 고마워. 왔다가.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에라이. 오? 의외로. 의외로. 자, 지금 빨리 가서 펴야 된다. 자, 엉덩이를 마구마구 쑤셔주는 플레이. 납도하고. 오, 괜찮네. 자빠졌으니까.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빵! 캬! 단차까지? 나쁘지 않은데. 완벽한데?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랜스가 약하다는 소리를 내었는가? 넘나 완벽한 것?
바로 여기다. 자, 달려. 미친 듯이 거시기를 찌르는 거다. 잘했다. 찰진 딜이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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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까지 달려. 왓! 어이 놀래라. 노후! 완벽해. 뭐야 이거? 간다 중성화 수술. 야우. 자 납도하시고 섬광을 집어 던져요. 떨기고 또다시 하나 둘 셋 돌진 또르르르 찌르고 하나 둘 셋 다리 부파 완벽하게 됐고 또다시 달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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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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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딜 되게 잘하고 있다. 아 아깝다. 그냥 냅다게 달려. 달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달려. 그러지 마라. 아. 오. 또다시 달려. 아, 내가 노란색이라니. 놓쳤다. 이제는 캔방송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어디 갔지? 여러분. 랜스 괜찮은 것 같아.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 자, 또다시 달린다! 에헤이 저거 지지야 지지 그치? 지지 철지게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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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지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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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아킹! 아! 어, 안 아프네. 안 아프잖아. 또 달려! 너! 이럴 수가. 세상에. 나 어디까지 달려? 뭐야? 켈빈은 왜 죽어 있는 거지? 오. 이 돌진력 뭐죠? 렛츠고! 가자! 뚫었다. 뚫었어. 정면 돌파. 랜스 겁나 강해. 이거 랜스 써야 됩니다, 이거. 좋은데 이거? 이상하다. 랜스가 이렇게 강하다니 개사기인데? 정말 처참합니다. 갈기갈기 찢어 발김 당했습니다. 아랫도리가 저런 저런 끔찍해. 조그만 게 닿지도 않는 가랭이 사이에서 콕콕콕 따갑게 찌르고 앉았는데 열 받을 듯해요. 미안하다 쓸레기. 어쩌겠어. 콕콕콕콕콕콕. 네, 제빵맨님 반갑습니다.
이거 레어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어 이거 뭐야? 아 금령어. 풍화망치. 기가 막히네. 하반신의 감각이 없어졌다. 완벽히. 이제부터 렌스를 조금 써야 되겠는데요 이거. 너무 쌤. 렌스 약해요 해서 렌스 강해요. 자 그 다음 뭐죠 스승님? 요격전이다. 오케이. 아 뭐야 쾌가 안 나왔네. 글씨 읽을 거 그랬다. 뭐지 이거? 기다려주세요 이거 아니었나? 아 여기서 출발하는 거구나. 이번엔 크샬이네요. 크샬은 어떤 걸로 잡을까요? 크샬 이제 크샬인데 백엄 쓸까? 라잔 가시죠? 지금 크샬이 나왔는데 크샬 노크인 것 같은데? 노크 뭘로 잡을까? 노크는 물속으로 잡아야 됩니까? 너무 간만이어서 물속성 중에서는 이번엔 걸렌스로 그 샬은 역시 충건 그 샬은 태도로 갔다가 잡으세요. 쌍검으로 잡으세요. 어떻게 잡지? 말도 안 되는데 저 그 샬을 밀려가지고 어떻게 잡습니까? 충건이요? 나 충건은 제대로 된 게 진짜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튕기지 않을까 이거? 예리도가 좋아야지 박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샬은 걸렌 아닌가요? 알았어. 걸렌이 좋아 보이네. 충건이 제일 무난합니까? 전 충건으로 그 샬을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 걸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조합 아닐까? 크샬 걸렌? 이것도 어떤 게임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솔직히 해머 쓰고 싶은데 랜스를 썼으면은 걸렌도 쓰는 게 인지상정이지. 크샬은 그냥 섬광 던지고 두들겨 패면 됩니다. 그런가? 제가 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퀘스트가 아닌가? 의외로 난 크샬이 무서워. 늘상 잡는 방법으로만 잡게 됩니다 이게. 이거 대장로전에 가서 해야 되나봐. 멘트가 다르네. 아 돈도르마에서 걸렌 크샬 이게 어떻게 될까. 아 날 꾸리꾸리 한거 봐. 아이고. 아 이거 거령포만 쓰면은 끝나는 퀘스트였나요? 자 봅시다 그럼.